안녕하세요. 실험하는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진짜 진짜 재밌는 거예요. 어떤 건가요? 컴니니, 컴중수, 컴고수 할 거 없이 보면은 재밌는 영상인데 최근에 제가 이런 질문을 몇 번 받았어요. 일단 첫 번째 질문,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했는데 생각보다 체감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물어보시는 분. 저번이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 했냐면은 기존에 쓰시던 그 CPU가 7700K래요. 그리고 거기에 그래픽카드를 1070을 달아서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진짜 큰맘 먹고 308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셨답니다. 7700 그 CPU는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기에는 야, 이 그래픽 성능이 한 두 배 정도는 뛰었으니까 프레임도 두 배 가까이 뛰어야 될 텐데 막상 내가 자주 하는 게임을 해보니까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게임 하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배그하고 롤 한답니다. 여튼 이분 왜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는지 여러분 벌써 짐작이 가시죠? 근데 얼마나 차이 나는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요거 한번 영상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전님 5600X 너무 비싼데요. 차라리 1400 사고 한 25만원 차익이 남으니까 그걸로 그래픽카드 3070에서 조금 돈 더 버텨서 3080 넘어가는 건 어때요? 라고 묻는 분도 있었어요.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 3080은 그냥 돈 조금 더 보태서 5600 가는 게 좋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해드렸어요. 아, 그러면 예산이 막 초과하는데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어떻게 돈을 더 모으게까지 여러분 저금하셔야지요. 예, 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밸런스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보통 월간 견적 짜주잖아요. 그 월간 견적에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야! 저런 용팔이한테 속지 말고 5600X에 3070 갈 바에 1400에 3080 가면 프레임 훨씬 잘 나온다 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동팔이 용팔이 뭐 똑같은 사람이긴 하나 근데 그 말은 제가 동의를 못하겠는데요. 과연 1400 플러스 3080이 5600 플러스 3070보다 게임 프레임이 잘 나올까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일단 오버클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400 플러스 3080과 5600X 플러스 3070의 극단적인 조합에서 프레임이 얼마나 차이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영상 보셨나요? 영상 보니까 어때요? 오버클럭 하지 않은 상태에서 1400에 3080, 그리고 5600에 3070입니다. 참고로 위에 거는 2676 메모리가 기본이고요. 밑에 건 3200이 기본입니다. 특히 이 1400을 초기에 사셨다면은 여러분이 램오버되는 B560이 아닌 B460으로 구매를 하셨을 거예요. 거기에 3080 조합자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단 삼국지 토탈화에서는 5프레임이나마 높게 나왔는데 최소 프레임이 마이너스 20이에요. 마이너스 20. 사실 여러분 렉이 걸린다고 느끼는 쪽은 이 최소 프레임인데 아마 위에보다 당연히 밑에 5600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원활하게 부드럽게 게임이 진행이 될 겁니다. 평균 프레임 5프레임 오른 게별 효과가 없어요. 최소 프레임이 무려 25%나 차이 나니까요. 최후 틈은요? 아니 뭐3080 썼는 게 오히려 프레임이 더 낮죠. 심지어 30프레임 정도 차이 나요. 5600에 3070 넣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좀 최적화가 안 돼서 GPU 로드율이 잘안 뽑히는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임은 CPU도 충분히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면 이런 식으로 차이가 크게 납니다. 오히려 5600에 3070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죠. 디비전은 어떤가요? 디비전은 그나마 고사양 게임이라서 GPU 로드율이 좀잘 뽑히는 편에 속해요. 근데 보시면 평균 프레임도 8프레임밖에 차이 안 나고 최소 프레임은 무려 7프레임이나 5600에 3070 넣는 게더잘 나옵니다. 이것도 당연히 평균 프레임은 크게 중요하다기보다 역시 총소름 게임보다 최소 프레임 방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5600에 3070 가는 게 오히려 프레임이 더 부드럽다고 느낄 겁니다. 자, 그럼 배그는요? 배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뭐 사실상 3060 Ti 써도 100% 로드율이 안 나오는 게임이기 때문에 진짜 발적합 게임이죠. 보시다시피 3080에 1400 넣는 게 5600에 3070 썼는 거랑 아주 큰 차이로 져요. 무려 평균 프레임이 100프레임 가까이 차이 납니다. 3070은 100프레임 잘 나와요. 여러분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3070이 잘 나오고 이 최소 프레임도 무려 16프레임이나,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내면 15%쯤 되겠죠. 이 정도 잘 나옵니다. 역시 배그는 CPU 빨 게임이다, 메모리 빨 게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롤은요? 롤은 그뭐 3080이든 3070이든 로드율이 30% 안팎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CPU가 아주 중요한데 보시다시피 뭐죠? 야 이거 진짜 실화인가요? 실화 맞습니다. 최소 프레임이 두배 가까이 차이 나요. 최소 프레임이 두배 가까이 차이 나고 평균 프레임도 두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답도 없죠. 답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좀 많이 고사양 게임인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는 어떨까요? 평균 프레임 6프레임 정도 잘 나왔네요. 요거는 최소 프레임도 3프레임 정도 잘 나왔네요. 뭐 어쨌든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쭉쭉쭉 보면은 사실 그래픽카드 성능 차이가 3070에서 3080 넘어갈 때는 20% 가까이 증가하거든요. 그래픽카드 성능이. 근데 실제로 20% 가까이 적용되는 게임이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차이 많이 나는 게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인데 딱 뭐다? 8% 차이 나죠. 돈을 40만 원 정도 더 투자한 그래픽 카드를 썼는데 CPU가 떨어지니까 실질적으로 프레임 증가는 얼마입니까? 8%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40만 원 투자해서 8%. 그리고 CPU를 오히려 많이 영향받는 그 사실 국내 인기 게임은 뭐 피파, 배그, 롤, 오버워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CPU 좋은 게 훨씬 더 괜찮은 프레임을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거 FHD라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QHD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QHD로 바뀌어도 제가 위에 이미 테스트 다 했거든요. QHD로 바뀌어도 10%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1400에 3080은 적합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퍼센테이지가 차이가 좀 줄어서 절반은 줄었다 해도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가 되는 거예요. 최소 프레임 마이너스 8%고, 그리고 평균 프레임이 마이너스 7%쯤 됩니다. 이 6종 게임 평균에서는요. 특히 여러분이 최적화가 좀안돼 있는 국게임이나 아니면 국내 인기 게임 뭐 20위권 안에 있는 게임들, 그런 거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지금 롤하고 배그처럼 이런 식으로 크게 차이 날 거예요.
그래서 5600X에 3070 가는 게 나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살 예정이라서 이제 명절이 딱 끝나고 살 거예요. 그래서 램오버도 높게 할 겁니다. 특히 인텔 램오버는 4000까지 쉽게 들어간다면서요. 저는 4000 넣을 거예요. 아, 그래. 인텔이 쉽게 들어가는 4000에 그리고 AMD도 쉽게 들어가는 3600으로 해서 한번 해보죠. AMD는 3600에 CL16이고요. 인텔은 4000에 CL19입니다. 그 상태에서 봤을 경우에는 어? 아까랑 느낌 좀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는 있어요. 아까는 상고지 토탈화에서 보시다시피 겨우 5% 차이밖에 안 났잖아요. 근데 여기는 램오버 하니까 아마 영상 잘 보셨으면 아실 텐데 아 램오버 버전 영상 안 올려드렸네. 아 일단 영상부터 보죠. 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아 깜빡하고 영상을 안 보여드렸었는데 영상 보니까 어때요? 아까랑 느낌 좀 다르긴 다르죠? 보시다시피 상고지 토탈화가 이제는 꽤나 큰 폭으로 차이나요. 5600은 기본적 CPU 성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램업을 해도 보시다시피 평균 프레임이나 최소 프레임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1400은 CPU가 딸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램오버하는 효과를 크게 받아서 이번에는 이제 백분율로 무려 17% 가까이 성능 격차로 잘 나왔어요. 3080 쓴 게. 다만 여전히 최소 프레임은 CPU의 한계로 좀 많이 딸리는 편이죠. 마이너스 20% 꽤나 큰 폭으로 집니다. 섀도우 오브 툰레이더도 원래는 23% 차이로 쥐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13% 차이로 조금
차이를 줄이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더 높은 그래픽카드 썼는 것 치고는 사실상의 패배죠. 자, 디비전 어떤가요? 디비전도 원래 6% 정도 차이 났었는데 이번에는 15%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좀 차이를 벌렸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냥 CPU가 성능이 떨어져서 로드율이 안 뽑히던 게 램오버 하니까 충분히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게 느껴질 겁니다. 평균적으로 거의 모든 게임에서 10% 가까이 커버를 쳤어요. 맞죠? 롤 빼고. 롤은 뭐 해도 뭐 답도 없더라고요. 얼마 안 올라가. 어크 같은 경우도 한 5% 정도 증가했고요. 근데 이걸 또 평균으로 보면은 막상 봤을 때 분명히 그래픽카드 더 좋은 거 썼는 1400-3080이 램오버까지 해줘도 어때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특히 롤에서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백분율 평균을 봐도 5600-3070한테 진 거죠. 진 겁니다. 특히 그 스팀 고사양 게임 하시는 분은 오히려 적고 대부분 뭐 인기 게임인 배그, 롤, 오버워치 같은 걸 많이 하시거든요. 카스, 피파 이런 거. 그런 거는 다 요렇게 나와요. 지금 롤하고 배그 요거처럼 이만큼 큰 차이로 5600이 오히려 프레임이 잘 나와요. 상공치고 썼는 게. 이게 QHD 가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어차피 굿게임이라서 GPU 로드를 풀로 잘 못 뽑아 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램오버까지 해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맞죠? 이거만으로 나는 승복할 수 없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이건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과연 똑같은 그래픽카드 썼을 때 CPU의 업그레이드 효과가 얼마나 큰지 보기 위해서 같은 3080에 1400과 5600X를 각각 램오버도 굿민오버로 집어넣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때요? 영상 보셨나요? 영상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조님, 이거 CPU는 역시 좋은 거 써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크는 사실상 CPU 좋은 거 써도 차이가 안 나는 게임입니다. 보시다시피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어크를 제외하거든요. 어크 제외하고는 어떻게 됐어요? 롤은 여전히 큰 폭으로 차이 나고 배그도 엄청난 폭으로 차이가 나고요.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비교적 적지만 이 차이가 적은 게임도 어때요? 최소 프레임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3타로 보시면 최소 프레임에서 30% 차이. 툰네에는 10%, 디비전에는 7%, 배그는 16%, 롤은 44%. 어크만 특이하게 친인텔 성향인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차이가 안 나는 게임 찾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최소 프레임 차이가 이만큼 벌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균 프레임이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나온다 쳐도 사실 게임하기 훨씬 부드러웠던 거는 5600X인 거죠. 물론 이게 돈을 25만원 투자할 값어치가 있냐 없냐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즐기는 게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나는 고사양 스팀 게임하고 QHD에서 사용하신다 그랬을 때는 사실 그럴 때는 저도 1400에 3080 가는 걸 굳이 막 크게 말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구매자층은 아시다시피 인기 온라인 게임 20위 안에 있는 걸 즐길 것이고, 그런 분들은, 특히 총선호 게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QHD 모니터보다는 FHD를 아직도 선호하시더라고요. 좀더 높은 프레임을 잘 뽑아주는 모니터를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CPU 영향이 꽤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작정 그래픽 카드를 높게 가는 게 좋은 게 아닌 것이죠. 오늘의 이 결과 가지고 여러분 생각한 건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4K 하기 때문에 상관없다. 나는 QHD 쓸 거기 때문에 비교적 영향이 덜할 것이다. QHD로 쓰면은 지금 적혔는 이 퍼센트에서 딱 절반 자르시면 됩니다. 절반 자르면은 얼마? 뭐8% 차이쯤 나겠죠. 8% 차이 정도 나는 뭐 크게 체감이 안될 테니까 무시하고 그냥 돈을 25만 원 아끼겠다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나는 이 8%가 아까우니까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단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3070에서 3080 넘어갈 때 40만 원 투자하게 되잖아요. 맞죠? 40만. 근데 성능은 20%가 증가해요. 그럼 1%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셨습니까? 2만 원씩 투자했어요. 근데 CPU를 아끼는 바람에 뭐 QHD라서 8%를 손해봤다. 그러면 얼마 손해본 셈입니까? 16만 원을 손해봤어요. 근데 아낀 돈 얼마입니까? 네, CPU에서 얼마 아꼈어요? 25만 원 아꼈어요. 25만 원 아끼고 16만 원 손해봤어요. 그러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아꼈는 돈 얼마죠? 겨우 9만 원 아꼈습니다. 근데 QHD가 아니고 FHD라 쳐. FHD면은 무려 17% 성능을 손해봅니다. CPU에서 돈을 아껴서요. CPU에서 25만 원 아꼈다는 거 이해 안 갈까봐 적어둡니다. 1400에서 5600의 가격 차이는 딱그 정도쯤 나요. 25만 원쯤. 그러면은 지금 그래픽 카드 올린다고 40만 원 투자했는데 그 성능 폭이 20%였잖아. 근데 마이너스 17%를 손해봤죠. 그러면 40만 원 투자해서 3% 증가해야 됐거든요. 이게 이득이에요? 이거는 손해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모니터 해상도가 사실상 4K가 아니면은 CPU에서 25만 아낀 게 아닐 수가 있어요. FHD면은 오히려 손해를 본 거고요. QHD면은 아낀 돈이 25만 원이 아니라 9만 원이 돼버린 거야. 성능이 8% 손해봤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어떤 게임을 주로 하냐에 따라서 이 퍼센테이지는 더 강화될 수 있고 또 약화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꽤나 큰 폭으로 손해를 본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꼭 밸런스 맞게
가성비 좋게 CPU와 그래픽카드를 선택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늘 소비자의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부끄럽긴 한데 현명한 소비를 위해 노력하는 신성조 어때요?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나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